민족적인 그러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민족적인 주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박근혜 정권의 이 야만적인 정치 보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라는 모태로 사형 선고했던 전두환 독재 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 보복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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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모 조작이다! 박근혜 정권 탄탄한다! 유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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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모 조작한 국정원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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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최고위원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독자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주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검찰청 앞에 가서 하지 않고 이곳 청와대 앞에 와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는 오직 한국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어왔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30년 진보운동의 길에서 저는 남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믿고 민중의 힘에 의하여 민중을 위한 진보의 세기를 개척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정권의 압력과 올바른 길입니다. 이 길을 제시한 이석기 의원에게 경북의 굴레를 씌우고 멍에를 씌워서 이제 그의 의정 활동을 박탈한 것은 물론이고 20년 동안 감옥에 묶어두고 내란모 사건을 조작한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